여러분,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해요? 자, 스트레스의 뿌리가 뭐예요? 우리가 뭐든지 그 뿌리를 없애야 돼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 스트레스의 뿌리가 뭘까요? 뿌리. 스트레스는 우리를 살려요, 죽여요? 죽입니다. 그 우리를 죽이는 그 뿌리가 뭘까? 네. 자,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네? 아, 두려움. 두려움. 또. 예, 증오. 예, 분노. 예, 불안. 걱정. 또. 욕심. 또. 네? 이기심. 예, 욕심이 바로 이기심. 또 뭐 있어요? 질투. 또 뭐 있어요? 질투 나오는 거 있죠? 시기. 응?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이 이런 걸 느끼는 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아, 위선. 내 마음은 아닌데 뭐예요? 뭐인 것처럼. 그 스트레스 아니에요. 예. 네. 또 위선. 또 뭐 혹시 없어요? 자괴감. 예? 자괴감. 어, 자괴감. 나는 틀렸어. 걸러먹었어. 예. 자괴감. 자괴. 열등감. 혹은 뭐예요? 자책감. 자책감, 죄책감. 또 뭐 있어요? 에? 의심. 의심. 자. 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웬 종일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의 뿌리가 뭐예요? 잡신. 에? 잡신. 자, 잡신 맞아요. 잡신. 잡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살게 해요? 아, 조건적 생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조건적. 예를 들어서, 자, 사랑은 어떤 것이라 해야 되냐? 사랑이란 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된다? 조건적이다라고 생각.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이다. 조건적이라야 옳다.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조건적인 거라야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시킨 대로 잘 하면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그거는 벌을 줘야 된다. 혼을 내줘야 된다. 그것이 옳다. 라는 사랑에 대한 생각. 사랑은 조건적이다. 라는 생각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아예 처음부터 뭐를 안 해요? 상상도 해본 일이 없어. 모든 것은 다, 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 조건적일 때는, 여러분, 사랑이 조건적일 때는 그 사랑이란 게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만 여러분이 더 깊이 조건적 사랑이란 게 뭐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봐도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바로 뭐예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나 중심적이야.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네가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좋아할 거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중심적일 때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무슨 심이라 그래요? 자기중심적일 때는. 그 이기심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캐싸도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뭐예요? 이기심이야, 욕심이야. 결국 뭐예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해먹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용하고 부려먹겠다는 생각이지. 내가 이 상대방을 위하여 나는 이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생각은 아니야.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섬기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게 우리는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거 맞다라고 생각해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어딨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면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나는 이기적이면서 상대방은 이기적이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니 싸울까 안 싸울까? 이거는 싸움밖에 안 나. 너는 이기적이지 마. 나는 이기적이야. 이렇게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나와봐. 없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없다. 그 말 다 우리가 인정해야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라고 인정해요. 왜? 우리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이유는 우리는 사랑을 무선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조건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 즉 이기심, 욕심이 이것이 뿌리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다 발생한다. 그렇죠?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불러.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결과는 뭐예요? 예,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뭐 짓는다 그래요. 저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죄인이란 말은 이런 마음을 맨날 가지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예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삶이 죄다, 이 말이에요. 왜 죄님 죄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조건적이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바라는데 나는 자꾸 뭐예요? 죽으려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뭐예요? 본능이야. 그렇죠? 왜? 그 본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조건적인 것이 뭐예요? 정당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나쁜 놈은 벌 주고 착한 놈은 상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조건적인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면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죽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죄 짓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죄의 원인이 뭐예요? 죄의 뿌리는 결국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라.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자, 그러면 이 죽음을 자, 스트레스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죽음, 이 사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지, 생명. 그렇죠?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내 속으로 죽어가는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뉴스타트 하자는 얘기야. 네. 그게 바로 뉴스타트 하자. 네. 뉴스타트 하는 게 바로 이거 하는 거야.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자.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사망이요 죄야. 그렇죠? 사망이요 죄야. 그래서 성경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다. 그 말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죄고, 그것을 옳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가 돼서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죽음, 이 사망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다. 생명. 생명밖에 없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들 알아봐야 돼. 그렇죠? 생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었어. 그러면 생명은 어떤 사랑일까?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닌 사랑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마음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은 사망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깨달아가면 우리 몸 안에서는 조건 반사적으로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까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심이다. 그건 욕심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자꾸 뭐예요? 부려먹고 결국 상대방에게 뭐 하고 싶은 거요? 요즘 흔히 쓰는 말, 갑질. 맞아요. 갑질.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행복이 뭐냐? 갑질하는 게 행복인 사람이 많아요. 네. 자기가 월급 주니까, 내가 월급 안 주면 얘들 뭐야? 밥 굶어. 그러니까 자기가 얘들을 뭐요? 막 부려먹는 거야. 막 갑질하는 거야. 예.
그리고 자기가 갑질할 사람이 많으면 뭐요? 행복한 거예요. 그 밑에 사람 많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부려먹을 사람이 뭐예요? 많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조건적 사랑이 갑질하는 사랑이라면 무조건적 사랑은 무슨 질하는 사랑이게? 을질하는 사랑이야. 자, 갑질은 부려먹는 거고 을질은 뭐예요? 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섬길까요? 이거를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다 거의 대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열심히 섬기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이 점수가 많을 거고 점수가 많아야 하늘나라 가고 점수가 부족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갑질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교회 댕겨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섬기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긴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 여러분이 아는 증거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운 증거.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렇죠? 나는 알아, 몰라?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 그 사람이, 야, 상구야, 야, 임마, 네 몸에 암세포 생겨서 어떻게 해봐?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알아. 근데 상구는 몰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줘요. 생명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T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서, 야, T세포야, 여기 암 생겼어. 그 간에 암세포 생겼어. 그래서 간으로 T세포들을 어떻게 총집합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T세포가 모이면 어떻게 해요?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져가지고, 어떻게 켜요? 어떻게 켭니까? 그 노란색 물질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 네. 네. 그 며칠기란 노란색 물질을 하나님이 탁 해가지고, 그거를 탁 붙었던 것을 탁 떼주는,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짠 하고 켜줘요. 예. 네. 그러면서 꺼졌던 유전자, 켜지면서 자연 항암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을 깨끗이 죽여버려요. 상구 알아, 몰라? 몰라요. 상구는 뭐하고 있게? 자고 있어.
그 상구는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다 죽여주면서 상구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하나님이 안 죽여주면 나는 내 암세포가 무슨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생겼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 몸속에서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다고요. 박수! 섬기고 있다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 자, 여러분은 맛있게 밥만 먹으면 돼. 아, 야, 오늘 맛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배에 들어가서, 위장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 소화가 돼야 돼. 소화시킬 줄 아는 사람?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제,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필요한 유전자를 탁탁 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음식만 먹고 수다 떨고 웃고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네? 위장세포 유전자 조절 착착 해가지고 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들의 종이야. 우리들 종이야.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보세요. 참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인자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를 때 자기를 높이는 이름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이름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이름이에요. 왜? 우리도 다 사람의 자식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이 나도 사람의 자식이다. 나도 너희들과 뭐예요? 같다. 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예요? 나도 사람 자식이야. 나도 너희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오셨대요. 왔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자,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와요?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뭐 시킬 일이 있으면 뭐 찾아오기보다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앉아가지고. 오라 그래. 그 상구 오라 그래. 그럼 낮은 상구가 어떻게? 네, 불렀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왕이야. 근데 그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낮은 인간에게 뭐요? 왔대. 그 온 이유는 뭐냐?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박수, 여러분. 네. 도대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들이 많은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많은 신이 있어요. 어느 신도 인간의 자식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그 온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려, 우리 사람을 섬기려 왔다는 신은 이 신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다른 신들은 섬기려. 섬기, 열심히 섬기. 내가 성적을 뭐요? 매길 테니까. 합격선을 통과하면 천국에 보내줄 거고, 안 그러면 뭐예요? 지옥 갈 거예요. 알아서 껴. 열심히 섬겨. 알겠지? 그런 신들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인간에게 소개하는 신들은 다 무슨 적신이요? 조건 적신이야. 그런데 이 성경책이라는 책만이 하나님은 무선적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주는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은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그러니까 생명을 가르치는 책, 즉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책만이 다른 책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책입니다. 무슨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 안 살려?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살릴 수밖에 없어. 왜? 죽은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이 없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넣어주면 그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거다. 뭐처럼? 여러분의 핸드폰처럼. 배터리가 나가서 죽어버린 핸드폰에 배터리의 생명인 전기를 다시 충전시키면 핸드폰 살아나요, 안 나요? 살아나듯이 생명이 없어져서, 생명이 나가버려서 죽어버린 인간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넣어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오직 생명만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켜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 사망으로, 이 스트레스로 두려움, 증오, 분노, 뭐 이런 모든 이것에 시달리고 있던 여러분의 유전자를, 즉 사망에 죄에 시달리고 있던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켜서 유전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곧 생명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자책감, 두려움, 증오심, 분노, 불안, 욕심, 이기심, 질투, 시기, 위선, 자괴감, 열등감, 자책감, 죄책감, 의심, 이런 모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 내가 꽉 사로잡히면 유전자가 다 꺼져 안 꺼져요? 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전자 꺼져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육체적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의 원인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두려움, 증오, 분노, 불안감.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사망해서 나로 하여금 암에 걸리기도 하고 당뇨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혈압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도 걸리기도 해.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육체적인 병, 암이라는 병에 걸리면 암이 나를 죽이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뭐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병은 속에 육체적인 병은 없는데 이 마음이 자꾸 나보고 죽으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이 사망,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직 뭐요? 생명이 와야 되는데 이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은 성경에 있는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응? 그렇지. 자, 우리가 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는 게 두려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욕심내고 이기적이 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조건적 사랑 때문에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를 자꾸 죽이는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고 자 그래서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을 이때까지 제가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없다. 생명밖에는 없다. 오로지 뭐요?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구나. 다른 해결의 길이 없어. 자,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던진 질문. 왜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가? 그 증거를 대라.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봐라, 이거야. 십자가. 다른 신들은 전부 조건적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도 우리의 스트레스를 그 다른 신들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 왜? 자기도 조건적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기도 조건적이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도와주러 올 수도 없어.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래서 안 와요. 그 신들은 다 저 높은 데 앉아서 폼 잡고 있지. 우리 도와주러 안 와요. 인간의 형태로 오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봐봐, 어떤 모양으로 와야 됩니까?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인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선적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과 또 뭐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왔구나.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살 때는 이렇게 사는구나. 왜?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면서도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로도 가르치고 어떻게 나타내? 행동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의 극치가 뭐예요? 극치가. 극치가 십자가. 그럼 왜 십자가가 그게 극치요?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준 생명을 이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사단이 야, 무조건적 사랑가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은 그 자꾸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 그 얼마나 귀찮아, 그렇죠? 조건적인 경우라.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려먹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이런 잘못된 행복,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뭐요? 받아들인 거야. 그게 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서로 무슨 사랑을 나누기를 바랬는데, 무조건적 사랑을 나누기를 바랬대. 무조건적 사랑을 서로가 나눈다면 서로가 무엇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는데 그게 영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서로가 무조건적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사망이 있어 없어? 없어.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그런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간이 지금 깨우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깨우쳐야 돼.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구나. 근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죽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 속에서 다시 살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생명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 주는 존재가 있을까?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내가 본래 너희들에게 줬던 무조건적 사랑을 버렸어요, 안 버려? 버리고 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사망이라. 그래서 이 사망을 어떻게 해? 인간이 다시 살려면 인간이 선택했던 이 사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갚아줘야 돼. 그 갚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죽기보다는 내가 대신 죽였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 네.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는 것은 내가 폼으로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음으로부터 뭐요? 구원해내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주니까 너희들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줬으니까 죽음이라는 빚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 갚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몸값이라 그럽니다. 몸값. 우리들의 몸값을 누가 갚아줬어? 예, 예수님 갚아줬대. 그래서 우리는 악령 사단이라고 하는 조폭에 납치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 몸값으로 내고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도록 이미 조처가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와, 여러분 이거 믿음은 대박이 아니요. 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야, 그게 진짜구나.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 이런 거를 믿으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나도록 되어 있다고 믿는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하여 대박입니다. 응? 여러분 제가 올 연말에 뉴질랜드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를 한 두 번 다녀왔어요. 그게 뭐 세미나 하고 뭐 그래서 뉴질랜드 여행도 다 해봤어. 좋은 데라고 하는 데는 대충 다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밀포드 사운드라는 경치가 끝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밀포드 사운드. 그 밀포드 사운드가 그 산이 많아요. 그 지역 산의 경치가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경치가 그렇게 좋은데 거기서 이제 트레킹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트레킹 하는데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5시간 걸어. 걷고 또 쉬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5시간 걷고. 근데 그게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자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만큼 호화롭지는 않지만 적당한 산장이 있어, 산장이. 그래서 산장에서 자고 또 먹고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런데 경치가 죽여준대요. 그게 이제 테레비로 한번 나와서. 보니까, 저기를 한번 가야 되는데. 저기를 꼭 한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가는데 1인당 700만 원이 소요가 돼.
그럼 뭐 어떻게? 그럼 우리 두 부부 가면 뭐예요? 1400. 와. 이래 가지고 가겠어요, 1400. 안 되죠. 도저히.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꿈, 어느 땐가 한번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서가 있는데요. 우리 처제 남편. 저를 참 좋아해요. 우리 동수가 이 겨울마다 박사님, 형님 여행 갑시다 해서 그 필리핀 그 간 것도 동수가 이제 다 해줘서 가는데 그런데 이 1,400만 원을 부담하리라고는 꿈을 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서가 박사님 뉴질랜드 갑시다. 와 그래서 좋지. 그랬더니 자 해가지고 며칠 후에 박사님 마음 바꾸지 마십시오. 완불했습니다. 완불했대. 이제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이제 완불됐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도록 하늘나라 시민권을 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예수님이 직접 대신해서 완불해가지고 완불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속전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아들을 납치해 가면 그거를 돈 내라 그러면 뭐예요? 그 돈 내고 아들을 도로 받아와야 되잖아. 그거를 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신들이 많지만 아무도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이 피 흘려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우리를 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는 신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그 동서를 믿어. 믿어. 완불했어. 믿어. 그래서 요즘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뉴질랜드 생각하면, 우리 동서 생각하면 유전자 다시 켜져, 안 켜져? 켜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로 완불된 천국은 뉴질랜드 수천 수만 배가 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좋아.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죠.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다른 신도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완불한 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요즘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면 뭐 생각하면 돼? 뉴질랜드 생각하고 우리 동서 생각하면 스트레스 확 풀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동서를 가지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동서는 없어도 여러분 그런 동서보다 훨씬 난 하늘나라를 보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동서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결국 어디서 풀려요?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풀려. 예수 안에서 풀려. 이상구 박사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나의 스트레스는 지금 당분간은 누구 생각하면 돼? 동서 생각하면 돼. 그리고 뉴질랜드 생각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동서 대신에 예수님이고 그리고 뉴질랜드 대신에 뭐예요? 천국이다 이메라 천국이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은 무조건적 사랑의 품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무려 한 시간 걸려서 지금 이런 설명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고 있을까? 모르죠 뭐. 뭐 뉴스타트 와서 이상구 박사 강의도 들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요. 아이들도 이 강의 안 들어도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고 있어. 자, 한번 봅시다. 응? 아빠가 응? 미국 출장 갔다가 그 다섯 살짜리 아들이 좋아하는 끝내주는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를 사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아들이 보니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가지고 이제 쪼무레기들이 모이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차니까 같은 또래 쪼무레기들이 와 너는 좋겠다. 막 얘가 막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폼 팍 잡고 3일째 또 이제 탁 나가서 탄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12살 된 어떤 놈이 와서 이제 이렇게 뭐, 너무 좋거든. 그 네 자식이 뺏어가지고 도망갔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뭐요? 증오, 분노, 그 다음에 뭐요? 억울, 억울하고, 막, 속상해, 안 상해? 자, 스트레스가 막 주체를 못하겠어,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 미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미치는 거지. 으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이 아이는 어디로 갈까? 엄마한테로. 엄마 없으면 큰일 나. 엄마한테로 가. 그래서 막, 엄마!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안 들었는데 어디로 가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거 알아요? 무조건적 사랑.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엄마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적어도 이 사람한테만은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그거를 받은 사람이 그래, 이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지 않지만 이 사람만. 근데 그것이 서로 부부가 서로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그게 부부란 건 본래 그렇게 돼야 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안 그래. 우리는 부부라면 싸우다가 볼일 다 봐. 그렇죠. 이 집에는 좀 안 싸울 것 같은데.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부부간의 제 자존심 상하고, 예. 네. 이게 무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의 딸이, 적어도 이 세상에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게 누구다? 우리 아빠다. 이런 존재가 돼야 돼, 우리가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딸에게는 내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존재. 예. 영원히 있었으면 좋을 존재. 예. 그런 존재가 우리가 남에게 되고 죽어야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살아있었다는 보람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애가 엄마 하고 갑니다. 갔는데 엄마 어디 나가고 없어. 그럼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죠. 엄마 없는 게 더 신경질 나 이제. 미치는 거지. 스트레스 받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무조건적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부부간은 이런 사이가 돼야 돼. 그렇죠? 응. 적어도. 그래서 근데 마침 엄마가 있어서 왜 그러니? 왜 그래? 왜 그래? 나 자동차 미치는 거지. 엄마, 얘들 들어와, 얘들 와. 어떻게 되었어? 아, 그랬구나. 그놈, 화가 되게 나지.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면 스트레스 안 풀려? 이 빙신 같은 게 왜 뺏기고 와서?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풀 수가 없어. 근데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걔는 엄마 생각에, 걔는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어서 참 이렇게 좋은 장난감도 사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마 걔는 이런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아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네가 이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얼마나 갖고 싶었어. 그 집 아빠는 아마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두드려 펴고 상당히 불행한 집 아이지도 몰라. 네가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갖고 싶겠어. 너도 한번 생각해봐. 너도 그런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다른 애가 아빠가 사줬다는 그 좋은 장난 가져올 때 그 갖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까 걔가 막 너무 갖고 싶어서 달라고 그래봐야 안 줄 테니까 뺏어서 도망갔던 거 그때 그냥 용서해 주자. 우리는 아빠가 아빠한테 또 사달라 그러면 사줄 아빠가 있잖아. 근데 걔는 그럴 아빠가 없으니까 오늘 그냥 걔한테 장난감 줬다고 생각하자. 아빠가 하나 더 사줄까? 엄마, 그럼 아빠가 왜 안 사주겠니?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래서 물론 전화하지. 아빠가 오케이. 이번 주말에 현대백화점 가서 가보니까 그 똑같은 게 있더라. 그럼 애는 뭐라 그래요? 엄마 고마워. 스트레스 다 풀렸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엄마 품에서 또 엄마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아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 이래서 이 아이가 유전자가 완전히 꺼질 뻔했는데 다시 무조건 엄마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막 자동차 장난감 그 불쌍한 애한테 막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받는 게 뭐예요? 힐링이야, 힐링. 그런 거를 힐링, 그런 거를 치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힐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분을 더 구체적으로, 더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만나서 더욱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생명을 점점 받으시는 분이 돼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